인생이 체육. 아, 지금 제가 당구장에 왔는데 당구는 진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물론. 프로님들을 여섯 분 모셨는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나와주세요. 와! 뭐 하시는 분들? 아, 예, 큰일 났다. PPBA 출전하고 있는 차유란 프로입니다. 아. 저는 아무 곳에도 출전하지 않는 사보란 일반인, 아~ 자연인이죠. 형미, 자연인. 제인키미스의 막내 허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LPBA 선수 우슬지라고 합니다. 이번에 MPBA 추천하게 된 하윤정 프로입니다. 팀에게 보여준 동보라입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어때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저는 완전은 스포츠를 잘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당구장에는 한 번도 안 가봤고. 거짓말. 거짓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 같은 데 가면은 포켓볼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이제 가끔 술 마시고 한 번씩 쳐봤는데. 오늘 좀 하지 않은데. 아, 바람직하지 않은데. 오늘 좀 하고. 오늘 좀 많이. 어깨가 진짜 클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해요. 한번 쳐봅시다, 한 번. 아니,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진다고 있었는데. 이거는 화가 나요. 아, 또 던지시면 안 돼요. 그 당구장 가면은 막 큐가 많잖아요. 뭐 어떤 큐가 좋은 큐인가요? 큐를 눌러 보시면. 오, 이거 꿀팁이다 이거. 이게 반듯한지 안 하지 그냥 이렇게 뜨면은 이게 살짝 휜 거예요. 아, 선수들 보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치잖아요. 달리기 위해 누가 이렇게 치나? 아니 아니 거의 이게. 이 네. 라인을 지키면서 네. 그대로 엎드려보세요. 공을 보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네, 그대로 엎드려보세요. 발끝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발끝이? 아니, 아니, 이 발끝이 여기로. 저 발끝이 닿았잖아요. 근데 발이 못하고 여기 운동신경은 너무 좋은데. 난 살면서 말기보다는 얘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뭐 괜찮은데?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 아, 확실히 운동이 좋으시다. 오오 이 느낌. 이렇게. 표정 잘 나가는데요? 근데 자세 잡으니까 이제 바로 반듯하게 된다. 근데 빗지 그다음. 빗지는 네. 이렇게 해서 다리. 잡아보세요. 네. 그냥 더 들어가. 지금 반말. 원래 코치님이 되시면 바로 반말. 네, 괜찮습니다. 어디 힘이 좋아. 와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려운 공간이 없어서 네. 들기가 일단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힘이 좋다. 힘이 좋다. 좋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려워요. 이것도 잠깐 치는 사람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초크칠 한번 하면서 봐주세요. 아, 초크칠. 아니요? 이거 망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안 익혀도 안 돼요. 저건 절대 안 돼요. 얘 두 개 발라준다는 느낌. 아, 진짜요? 골고루 발라준다는 느낌. 예쁘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렇게 아 예쁘다. 아 나 근데 그 진짜 탑 선수들도 이제 공 보시면서 이렇게 해요. 초코치를 그냥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한. 이거는 진짜 네. 배워야겠네. 당구장에서 남자들은 네. 그렇게 하면 사실 초코가 잘 발리지도 않는데 딱 그런 거예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 이렇게 나와 있어도 안 되고. 들어가면 또 몸을 치니까 일반 유전해서 등을 펴세요. 등을 펴. 오 임팩트가 되게 좋아요. 역시 후 처음 지네요. 맞기 전에 힘주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힘주는 것도 아니고 딱 맞는 낙김을 하죠. 이게 패팅하는 거를 좀 없어요. 두께가 동부에서 네. 중요한데 두께. 아 예. 아 예. 여기 흉기가 말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딱 중간 두께네요. 이렇게 치면은 반 두께 45도로 분리가 된다. 두께 맞으면 이런 식으로 공이 앞으로 밀려나가야 되거든요. 빠짐없이 쉽게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정 두께가 맞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원리는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을 치면 오른쪽으로, 왼쪽을 치면 앞으로 굴러가고 뒤쪽을 치면 백한다. 랩터 치는 거 아니야? 와! 내 공으로 얘를 맞춰서 네. 원 쿠션, 네. 투 쿠션, 네. 쓰리 쿠션 네. 맞고 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렵네. 한 아, 조금 시한 우와, 우와. 네, 대박이네. 우와. 이게 시리 쿠션이에요. 우와. 반두께 상단을 주세요. 반두께 상단. 오, 날카로우세요. 반두께로 하고 이쪽으로 주는 거죠? 그쵸. 반두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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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만 길만, 길만. 아 공 가는데 맞고 가고 여기 치면 돼요. 뭐야 뭐야. 오. 대가리 포인트가 아까보다 좀 더 강하게. 아 강하게 들어요. 하단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오. 아, 맞아 맞아. 모양은 좋았어. 좀 와 진짜 화나네 이게. 아,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은 좀 두껍게 치면은 그쵸, 얘가 좀 더 빨리 맞겠네. 네, 그쵸, 얘도 다리 길로 가고 아, 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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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좋아. 오, 오, 약간 밀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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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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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좋아. 오, 오, 약간 밀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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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뭐야? 대박이네. 큐미스를 많이 내세요. 왜냐면 몸에 힘이 진짜 막 이렇게 진짜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맞춘 거잖아요. 절대 못 드세요. 여기 진짜 잘 치시네요. 진짜 임팩트를 아시나요? 네, 확실히 알아요. 당구 배우자, 당구 혹시 당구 선수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는 역돌려치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그런 약간 윗부분을 주고 네, 반구 반두께를 그, 여기랑 맞춰야 되잖아. 네, 여기를 맞는다 생각하고 맞출까? 회전을 주고 회전을 주고 이렇게 오! 와! 도희! 맞아. 영미! 영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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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야! 대박 대박. 제발! 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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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매 프로님이 저를 멘토링 해주시고 넷이 편이고 돌아가면서 치십시오. 세 명 다 칠 수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희 돌아 있을게요. 아, 너 나가. 아, 너도 슬프잖아. 작두이 한 명은 심판. 아, 너 나가는 아닌데. 너 나가잖아. 어, 이게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오, 아, 왜 저래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왜요? 이유가 있어. 아, 이거야. 진짜 맞추기 어려워. 누구야? 맞았어. 우와! 우와! 아! 우와!
이거 이길 것 같아. 우와. 뭐야? 우와. 사람 뺏어야 돼. 애들 들어. 자 이거. 어 잘 쓴 것 같아. 어 키스 키스. 막아라 막아라. 앞돌리기 짧게 성공했네요. 네. 네. 이건 약간 잘하시는 건 딱 때리는 느낌의 친구. 아홉 시 아홉 시. 3시 맞아. 우와! 우와! 맞아. 야! 우와! 맞아. 우와! 맞아. 우와! 맞아. 우와! 우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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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몸쏘서 맞았다. 몸쏘서 지금 이 공은 쿠션을 먼저 맞추고 네. 맞고 네 맞고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살짝 위로 아니 반대로. 오케이. 오 좋다 이거 맞았어. 길게 했어. 길게 했어. 당구장에 이제 개인체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저기요! 왜? 이렇게 돌리시면 아니 이렇게 비벼보면 어떻게 좋겠지? 삐기다 이거 하진 않대 지금도 맞으세요! 삐기다 이제 빗살이 오! 어떻게 맞았지? 진짜 기술을 기술이 있으신 괜찮다 이거 괜찮아요 괜찮네요 이렇게 초심자가 네. 뭐 한 시간 속성 강의를 듣고 이 정도 치는 건 정말 맞아요. 너무 훌륭한 코치님들이 계셔서 오늘만 딱 오늘만 막을 때가 아니니까 진짜 잘만 봐주면 진짜 어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